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플러스 정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검찰이 오늘 이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이전 대통령의 장녀 주현 씨의 남편으로 이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사무실과 한남동 집 등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혐의가 뭔가요? 불법 자금 수수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전무가 민간에서 수상한 돈을 받아서 이 수상한 돈을 이전 대통령에 건네준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자금은 그동안 밝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삼성전자의 다스 뇌물과는 별건의 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 사위라는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뭐 어떤 사람인가요? 이상주 전무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는 삼성전자 법무실 내 준법 경영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 수사 1부와 특수 2부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은 특수 2부에서 나갔습니다. 첨단범죄 수사 1부 같은 경우에는 다스 수사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또 특수 2부는 국정원 특활비나 BBK 관련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기업 뇌물 등 이전 대통령의 다른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을 특수 2부에서 나갔다는 건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전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포착됐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 경영 담당이라는 직책이 좀 공교로워 보이네요. 오늘은 사위, 그리고 어제는 이전 대통령 외아들이죠. 시영 씨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죠. 네, 이시영 씨는 다스 전담 부서인 첨단 범죄 수사 1부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에 시영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서 다스 경영비리 정황과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해서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추궁을 하고 오늘 새벽 2시에 귀가시켰습니다. 네, 사실상 다스는 MB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검찰이 이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앞두고 다스의 경영을 좌지우지한 시영 씨를 상대로 다지기 차원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오후에 다스는 이명박겁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변 등은 관련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다스는 MB 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어떤 근거들을 들었나요? 네, 이시형 씨가 다스의 배당금을 쌈짓돈처럼 쓴 정황, 그리고 다스 관계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시형 씨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점, 또 명목상 다스 최대 주주인 이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를 이시형 씨가 쓴 정황 등을 들어서 이상은 회장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 다스와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게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또 관련해서 검찰은 이상은 회장의 벽장 속 6억 원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벽장 속 6억 원, 이거는 또 뭔가요? 네, 지난 2011년에 이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영 씨가 매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당시 시영 씨는 큰아버지 집 벽장에 있는 현금 6억 원을 빌려서 이 사저부지 매입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돈도 MB 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은 MB의 차명재산 관리인에 불과한 것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벽장 속 6억 원의 출처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상은 회장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뭐 아들의 사위의 조카의 큰형의 이제 정말 이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만 남은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라고 했던 이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